자, 어우, 도다리 쑥국. 야, 이거 지금 알 보이세요? 이게 지금 알이에요, 다. 선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한주는 자, 아귀 간 안키모. 예. 그리고 봄에 정말 그리고 향기가 좋은 예, 이 도다리 쑥국. 예. 도다리 쑥국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 앙키모 같은 경우는요, 네이버 쇼핑 금상어가라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고요. 금액은 이 두 개에서 11,800원. 이거 따로 하나씩도 구매가 되는데, 저는 좀두 개를 좀 시켰습니다. 11,800원에 감튀김 요거 하나에 1,500원씩 팔더라고요. 감튀김도 하나 시켜서 3,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7,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혹시나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야, 이거 향 때문에 진짜 자꾸 죽겠다, 진짜. 너무 좋아, 지금 향이. 아니야. 소금, 된장, 뭐, 다진 마늘. 그 외에는 진짜 뭐, 무, 쑥, 이런 것만 해가지고 넣어서 끓인 건데, 조미료 없이도 진짜 맛있었습니다. 향도 기가 막히고, 지금. 야, 쑥이 다 했어요. 예, 쑥이 다 했습니다. 도다리 아리랑도 좀 이따 한번 먹어볼 텐데, 먼저 접시에 앙키모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야. 자, 소주에 맛있게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훅 풀어지면서, 오우야. 내 소주 700원 어치 날라갔어. 쏴. 기름소금 맛을 살짝 찍어서. 그 간이 주는 풍미가 쫙 퍼지는데 식감은 좀 뭐랑 비슷하냐면 분홍 소세지가 좀더 연해진 느낌. 어우.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. 따로 양념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. 좋아서. 야, 다른 요리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따뜻하게만 좀 데펴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. 진짜 부들부들하게 쫙 퍼진다. 아기의 그 영어 별명이 푸아그라피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 간이 또 풍미가 좋고 맛있다고. 자, 이번엔 감튀김에.
자, 다음. 야, 도다리 쑥국. 아. 오. 이 지금 쑥의 이 지금 향이 왜 더 지금 그윽하고 또 좋게 느껴지냐면 이 시즌 말고는 쑥이 좀 쓴맛이 나면서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이 쓴맛 없이 되게 맛있을 때거든요. 어? 도다리 살. 야, 잠깐만요. 이건 보셔야 돼요. 도다리 알이에요. 와, 알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. 아니, 어떤가, 알은 다 맛있어. 어우. 자. 알에 알 올리기. 아유, 싸서.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딱히 뭐 호불호가 없겠는데 씹히는 맛이나 특히 뭐 어떤 강한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사 알이 입에서 막 터지는 느낌이 아니고 씹히는 질기가 우리가 순대 돼지 간? 그거 씹히는 정도의 질감이에요. 도다리 알은 막 촉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서서. 요거는 꼭 모양이 혓바닥 같다. 그래서 자, 우리 사장님들 오늘 또
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부드러운 느낌에 입에 쫙 퍼지는 요런 안주가 좀 땡긴다 그러면 아귀간 앙키모. 제가 봐선 요거는 좀 어떻게 조리를 하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먹어봤을 때는 좀 연해진 그 소세지 연육?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호불호는 딱히 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딱 이 시즌만 먹을 수 있는 도다리 쑥국. 쑥 향이 쫙 퍼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. 혹시 여러분들 뭐 밥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안주라든지 한번 오늘 준비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